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남성들이 화끈하게 변했다는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가 생각나지 않겠지만 인터넷 세상은 과거 남성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고 2010년 쓰여진 집 앞에서 겪은 가슴 콩닥거리는 일이라는 글을 통해서 여러분께 과거 남성들과 지금 남성들의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제 막 전역하고 복학한 23살 부산 남성입니다. 사건은 어제 밤 10시경이었고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있길래 무슨 일이지 하고 살짝 봤습니다. 거기에는 중3에서 고1 정도 되는 애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남자 두 분에서 CPR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의감이라는 게 되살아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일단 건물 안쪽으로 옮겨서 CPR하자고 도수운반법으로 옮겨서 CPR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이 청소년을 CPR로 구했다는 썰을 2010년 풀게 됩니다. 그냥 뻔하디 뻔한 이야기지만 댓글에 반응은 글쓴이는 오늘 소중한 생명을 살리셨어요 짝짝짝. 같은 식의 훈훈한 반응만 보이고 있죠. 또한 2014년도에 쓰여진 여성 심정지 환자 도와줘야 하나 싶습니다. 라는 이 공격적인 글을 보시면 정확한 심폐소생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선 겉옷을 벗겨야 한다. 구급대원도 고소당하는 판에 어떤 꼴을 당할지 두렵다. 같은 소리를 2014년도에도 하고 계신 현자분이 계신데 댓글의 반응은 일단 살려놔야 그 사람이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김치로 의심 간다고 죽게 두는 건 제 기준에서 전혀 인간적이지 않네요. 자신의 가족 여성이 그런 의심 때문에 응급조치를 못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라는 식의 니 가족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저는 무조건 도움이다 사람 살리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같이 의협심이 넘치는 남성들이 아직 댓글에 많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또한 타인의 생명이 내 이득보다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소름입니다. 라면서 도덕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말을 하는 2014년도의 남성들이 보이시나요? 도와주기 전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 생명을 구하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 라는 착한 심성의 남성들의 마음씨. 정확히 10년 뒤인 2024년 어떻게 변했을까요? 블라인드에 길을 걷다 여성이 갑자기 쓰러지면 CPR 하실 건가요? 솔직하게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2014년도에는 생명 어쩌고 하면서 구하겠다는 댓글이 태반이었다면 2024년도에는 아니오 아뇨라는 댓글이 태반이며 성추행 처벌은 안 받지만 고소는 접수되어서 경찰서 몇 번 불려간다. 가족 아니면 안 한다 요즘은 여자 말 한마디로 성범죄자 되는 세상인데 CPR 안 하기로 결론 난 거 아니었나? 걸스캔 두애니팡인데 굳이 남자가 할 이유는 없지. 나도 지하철에서 내 앞 2m, 3m 정도에서 여중생 풀썩 주저앉은 거 봤는데 본능적으로 몸 돌리고 폰만 봤다. 같은 식으로 남성들이 완벽하게 여성을 회피하는 댓글만 주르륵 달리는 게 보이시나요? 과거 반응과 사뭇 다르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 여자들은 남성들의 변해버린 마인드에 놀랐는지 성추행 이슈가 뭐가 크냐 얼마 되지도 않는 사례 가지고 여혐하는 남자들 투성이네. 같은 식으로 CPR을 거부하면 여성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거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여성의 말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사례 가지고 남성들이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상해보세요.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낄까요? 전혀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알이 없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 총은 마법의 총이라 만분의 일의 확률로 총알이 나가는 신비한 총이라 가정해보도록 하죠. 과연 그 방아쇠를 웃으며 당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성들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마인드가 변해버린 이유는 우리 여성들 때문이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이 도덕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하리보 구매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성분들 오늘도 안전히 살아서 돌아오세요.